부와 가난은 대물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말의 대부분은 사실이에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유해지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가난해지는 확률이 높은데요.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이야.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식습관. 바로 건강이에요. 돈 많으면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질병에 걸려 다음 달, 아니 바로 당장 내일 죽는다는데 반짝이는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만 가지고 있다면 선천적 부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무일푼에서 건강한 몸 하나로 자주성가를 이뤄낸 수많은 부자가 이를 증명해요. 그렇다면 건강한 몸은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부자들이 먹지 않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먹지 않는 첫 번째 음식은 패스트푸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자들은 맛있고 비싼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까 더 뚱뚱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소득 상위 5%인 부자들보다 빈곤계층 가난한 사람들의 비만 확률이 약 3배나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잘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비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식습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유기농이나 친환경 식품을 이용해 균형 잡힌 식단을 선호하는데요. 음식에 대한 갈망이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먹고 싶은 것을 늘 먹을 수 있는 부자들은 식탐이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먹지 않더라도 늘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나오더라도 적당량만 먹고 과식하지 않았어요. 또한 부자들은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하여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여기에 등산, 테니스, 골프 등 체력관리를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고가의 식품과 운동을 통해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비만을 예방하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유기농이나 친환경 식품을 구매하지 않아요. 비싸기 때문인데요. 그들에게는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방법이며 급박한 생활 조건 속에서 패스트푸드 같이 저렴하고 양이 많은 고칼로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규칙적인 생활이나 체력관리를 위한 운동할 여유가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에요. 이런 차이로 인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비만율뿐 아니라 수명까지도 차이가 나는데요. 결국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 누가 더 뚱뚱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 더 많은 음식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예요. 만약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앞으로는 패스트푸드를 줄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부자들이 먹지 않는 두 번째 음식은 편의점에서 파는 즉석식품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 그럼 그렇지. 역시 돈이 많으니까 편의점 음식 같은 건 안 먹는구나.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왜 부자들은 편의점 음식을 먹지 않을까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즉석밥에 등의 가공식품들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식품의 특성상 보존제와 첨가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나트륨 함량이 높아요. 즉,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덜 짜게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 메디슨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치를 초과하는 가운데
소득이 높을수록 덜 짜게, 소득이 낮을수록 더 짜게 먹는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구팀은 약 3,107만 명의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눈 뒤 인구 가중치를 적용해 나트륨 섭취량 추정치를 계산했는데요. 소득이 낮은 그룹은 높은 그룹보다 하루 평균 소금을 85g이나 더 먹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가 소득이 낮으면 식사가 불규칙하고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즉석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인데요. 저소득층의 나트륨 과다 섭취 습관은 만성질환 및 성인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요. 음식을 짜게 먹게 되면 심장병, 뇌졸중, 신장병,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나트륨은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혈관 압력을 상승시켜 고혈압을 유발해요. 이는 두통을 일으키거나 피로감을 느끼게 하며 심장 근육에 부종을 일으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산소 공급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몸이 자주 부으며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혈압은 심장병과 뇌졸중의 큰 위험 요소가 되는데요. 나트륨 섭취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신장에 손상을 입혀 만성 신장병의 발병률이 증가하며 뼈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나트륨이 배출될 때 칼슘이 함께 배출되어 뼈 속에 칼슘들이 줄어들고 이는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돼요. 그뿐 아니라 나트륨은 암, 특히 위암의 발병 확률도 증가하게 돼요. 안타까운 점은 병에 걸려도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먹지 않은 음식 세 번째, 커피 믹스, 젤리, 콜라, 캔커피, 아이스크림, 사탕 등 이 음식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액상과당 식품들인데요. 액상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빠르게 떨어져요.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도 불리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은 우리 몸에 곧바로 피로감, 졸음, 집중력과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부자들의 두뇌는 매 순간 생존과 성공을 위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 깨어 있어요. 이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인데요. 특히 부자들이 보여주는 뛰어난 판단력은 그들이 가진 부를 늘리거나 줄이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고 있어요. 액상과당하면 늘 비교 대상이 되는 설탕이 있는데요. 설탕과 액상과당은 비슷하지만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생산되는 반면 액상과당은 옥수수에서 추출해요. 설탕이 포도당과 과당이 화합적으로 결합한 형태이지만 액상과당은 그 둘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체내 흡수가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액상과당을 구성하는 과당의 비율이 설탕보다 높아 단맛이 약 1.5배 더 강한 것이 특징이에요. 특히 음료에는 액상과당 및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중 액상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물질로 이에 따른 인슐린의 과다 분비가 반복되면 당뇨병을 유발하는 위험성이 커지게 돼요. 또한 액상과당 및 식품 첨가물들은 과다 섭취 시 아토피, 천식, 신경쇠약, 두통, 치매, 집중력 저하 등의 건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액상과당이 함유된 음료를 하루에 한 캔 이상 마신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1.5배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처럼 액상과당은 체내 흡수 속도가 매우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려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가공식품에 액상과당이 들어있는지는
식품 라벨에 액상과당, 고가당 콘시럽, 옥수수 시럽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첨가물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는 첨가물이 많이 포함된 가공식품이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첨가물의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 첨가물이 들어간 음료나 식품을 선택할 때는 그 성분을 잘 확인하고 가능하면 첨가물이 적게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식품의 섭취는 줄이고 대신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돼요. 경제적 자유와 건강, 그리고 음식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빠지지 않은 이야기 주제인데요. 부자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많은 돈으로 좋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부자들은 자기 신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심지어 맛있는 음식조차도 건강을 위해 절제하는 등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요. 국내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은 중상층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건강한 식사와 운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요. 그 결과 고소득층은 중상층보다 더 오래 살고 싶은 바람이 크고 이에 따라 건강수면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의 내용, 부자들이 먹지 않는 세 가지 음식을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첫 번째, 부자들이 뚱뚱할까요? 제가 뚱뚱할까요? 제가 뚱뚱해요. 그 이유는 패스트푸드 같이 저렴하고 양 많은 걸 먹지만 부자들은 식사할 때도 칼로리가 계산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덜 짜게 먹어요. 편의점에서 나트륨 많은 즉석식품은 되도록 피해주세요. 세 번째, 부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집중력과 판단력이에요. 늘 깨어있는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액상과당을 최대한 먹지 않아요. 저도 방금 말한 음식을 전혀 안 먹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 부자가 안 되었나 봐요. 만약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를 먹을 수 있는 날을 따로 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다른 날은 먹지 않는 거죠. 그렇게 줄여나간다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부자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없이 마음만이라도 부자가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